지난 영상에서 무궁화호 기차로 승부역에 도착, 낙동강 세평하늘길 1구간 낙동비경길 5.4km를 3시간 동안 걸어서 양원역에 도착했어요. 양원역은 오지마을 주민들이 건의해서 만든 우리나라에서 제일 작은 간이역이에요. 양원역에서 낙동강 세평하늘길 2구간 2.2km의 체르마트길이 시작됩니다. 체르마트길의 초입은 계속 낙동강을 따라갑니다. 30분쯤 걸으면 용골 쉼터가 나오고 400m의 작은 언덕을 하나 넘어갑니다. 이제 거의 다 올라온 것 같습니다. 경사는 꽤 급하지만 15분 정도면 다 넘는 작은 언덕인데요. 언덕을 넘어서 반대편에 가도 낙동강이 다시 나타나서 신기했습니다. 체르마트 길의 막바지는 철교입니다. 약간 긴장감 있는 길이죠. 철교를 다 건너면 체르마트 길의 종점 비동 승강장이에요. 양원역에서 비동 승강장까지 1시간 걸렸습니다. 이제 낙동강 세평하늘길 3구간 4.6km의 분천 비동길을 떠나볼까요? 비동 승강장에서 분천역까지 가는 분천 비동길은 다시 낙동강변을 따라갑니다. 부드럽게 흘러가는 낙동강의 정취에 반해 신발을 벗고 뛰어듭니다. 가슴이 시원하게 열리네요. 저는 여기가 분천 비동길에서 가장 좋았습니다. 다시 길을 갑니다. 분천 비동길을 절반 가까이 오면 술숲이 우거진 쉼터가 나타납니다. 쉼터 앞으로는 누워서 유람한다는 와유곡이 펼쳐집니다. 저는 아까 쉬었기에 길을 계속 갑니다. 생수를 안 챙겨와서 점점 목이 타들어갔는데요. 다행히 2.3km 남았습니다. 이제 40분만 더 가면 돼요. 승부역에서 5시간 넘게 걸어온 길이라 마지막 구간이 마디지만 저는 오래 걸어서 참 좋습니다. 다리를 건너면 드디어 인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논밭도 보이고요. 이제 거의 다 왔어요. 분천마을이 보입니다. 산들이 마을을 포근하게 감싸고 있네요. 낙동강 세평하늘길 전구간 12km를 6시간 좀 넘게 걸어서 오후 4시 반쯤 분천역에 도착했습니다. 트레킹 종착점 분천역은 산타마을로 유명한데요. 저는 목이 말라서 먼저 가게로 달려갔습니다. 얼마나 반갑던지요. 생수로는 부족해 사이다를 한 병 더 사들고 그늘로 갑니다. 목을 축이고 나서야 풍경이 눈에 들어오네요. 주변이 참 예뻐서 저녁 7시 10분 기차를 기다리는 시간이 전혀 지루하지 않았습니다. 겨울에 눈이 많이 와서 산타마을로 정했을까요? 조형물이 조잡하지 않아서 좋습니다. 저녁을 먹고 돌아갈 채비를 합니다. 기차를 타러 갑니다. 모든 순간이 아름답다는 말, 오늘 하루가 그러하네요. 동대구행 기차가 들어옵니다.
가는 동안에 해가 저뭅니다. 해가 뜰 때부터 질 때까지 자연과 함께 했네요. 밤 10시 10분 대구에 도착했어요. 여기 꼭 와보세요.